수돗물을 씻는 역할, 약간 소독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여기다 담가놓으시는 게 아니니까 수돗물을 응용하는 방법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수돗물에는 일반 소독제 성분인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염소 성분은 30분 이상 끓는 물을 끓이지 않으면 날아가지 않는 소독성이 강한 건데 사람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30분 이상 꼭 물을 끓여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염소를 날리기 위한 겁니다. 그 염소가 해산물 소독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해산물은 수돗물로 꼭 회, 사시미 종류를 제외한 모든 해산물은 수돗물을 흐르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꼭 소독을 한다고 소독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 오갈지